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은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애플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나우. 사실 요새 클라우드 IT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간단히 설립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2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S&P 500에 작년 11월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8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이 IT 관련 서비스 관리,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IT 업무를 자동화 그리고 매뉴얼화 해준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타이틀을 얻은 이유는 2018년 포브스 선정 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로 뽑혔고요. IT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이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 IT 전문 리서치 기업인 이 가트너 선정에서 이 ITSM, 이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관련 1위 기업으로 당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 포춘 500대 기업 80% 이상, 그리고 글로벌하게 6,200개 기업 이상이 지금 현재 이 서비스나우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비스나우가 주목을 받게 된 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근무 등 트렌드가 점차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도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투자 요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 가장 둔화된 게 이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먼저 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재택근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 재택근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에서만 근무를 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많은 기관들에서 연구한 결과 이 사실 많은 이 근로자들이 네, 지금 현재 집에서도 근무를 하고 싶지만 때로는 팀원들과도 이렇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재택근무만 해답이 아니라 이 때로는 이 직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에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이 경영진들도 새로운 경영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재택근무 그리고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 서비스 나우 같이 이 원격 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2020년 1,500달러 규모에서 2030년 7,800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줌과 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이런 줌과 협업을 해서 지금 이런 화상 채팅 관련해서도 이 줌과 이 서비스 나우를 통해 굉장히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뉴 노멀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서비스 나우인데 이 두 번째 투자 요인으로는 국내에서도 사실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독형 매출의 성장성에 따른 고객의 충성도를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 2020년 2분기 성적만 보더라도 1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30%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우스울 정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 45%에서 60% 가까운 그런 매년 성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100만 달러 이상 고객 추이가 2020년 2분기 964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의 충성률이 97%, 즉 100개의 기업 중 97개의 기업이 계속해서 이 서비스나우의 구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객으로 유치한 이 고객분들이 좀 굉장히 이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유치를 했는데 서비스나우에 굉장히 좋은 투자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연방정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 ITSM,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네,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18년 연방정부 수주권이 이 14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늘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부기관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20년 8월 15일 날 이 가트너사에서 이 IT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 서비스나우가 업계 1위 리더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방 정부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건이 이 FedRAMP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요건을 충족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국방부 인증을 하고 있는 이 DoD IL4라고 하는 것도 충족을 시키면서 이 2020년부터 국방부도 이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빵빵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나온데요. 이런 기업을 도대체 누가 세웠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이 기업이 얼마나 탄탄해질지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설립자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설립자 프레드 러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인디애나 대학교 중퇴로 프로그래머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2004년 본인이 이렇게 지금 50년 생일을 맞아서 굉장히 흐뭇한 한 해를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주 파란만장한 또 삶을 살고 계셨던 네,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생일에 2주를 앞둔 상태에서 이 서비스나우를 런칭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이런 아주 큰 기업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주목할 점은 지금 2019년 11월에 이렇게 신규 CEO로 임명을 받은 빌 맥도멧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SAP, 즉 이 글로벌 ERP 솔루션 회사에서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SAP CEO를 역임을 하면서요. 가장 CEO로서 중요한 부분인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을 390억에서 1630억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SAP를 성장을 시킨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서비스나우를 선택하고 역임을 하면서 바로 한 부분이 바로 이 글로벌 세일즈 팀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요. 바로 이렇게 한국에 먼저 이렇게 런칭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매출의 66%가 북미 지역으로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피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자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이 파이낸스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CEO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도 런칭을 했다고 하니까 또 더욱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나우에 대한 뭐 실적이나 월가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2분기 업계 이 기업의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조금 모자란 10억 5,500만 달러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번 주에 0.48%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6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선행 EPS를 보시면 계속해서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 의견을 보면 강력 매수인데요. 18명 매수 그리고 3명의 보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클라우드 IT 기업들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주고 있거든요. 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나우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오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